안녕하세요.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의 남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혜로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으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한 부분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시인무가에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는 구절입니다. 심무가애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애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다.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뒤바뀐 헛된 생각을 버리고 열반에 들어간다. 열반을 성취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왜 어려운 점이 많을까요? 때로는 힘든 것도 참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가끔 다가옵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도 앞서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반야심경에서는 원하고 바라는 바가 많으면 항상 우리가 그 기대치, 그 기준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충족되면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됐다 하고 겨우 안도하게 되고 못 미치면 괴롭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걸림이 없고 원하는 바가 적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도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어떤 유명인의 말씀처럼 가급적 삶에서 바라는 것을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또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거나 걱정되는 마음이 일어나면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거든요. 왜 걱정이 많아질까?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 공부가 참 좋은 것은 이렇게 보다 우리 삶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는데 그걸 즐거움으로 착각할 수 있죠. 가령 맛있는 음식을 양보다 훨씬 많이 먹고 섭취해서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고통받는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애착이 커져서 그것이 집착이 되고 결국은 변해갈 것인데 변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잘못되어진 또 바뀌어진 생각을 벗어나면 안온한 그런 평안함을 느낀다는 말씀이죠. 불교 공부는 괴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공부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인 건 괴로움이 즐거움에서 바뀌는데 멈추지 않고 그 즐거움을 편안함으로 바꾸는 데 공부의 핵심이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 오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즐거운 것이 오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에서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은데요. 공부하시면서 편안함에 이르셨습니까? 그 편안함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정말 공부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여러 사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몇 분 소개해보고 저희들도 같이 생각해보고 또 그 문제 해결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310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33 관음성지 책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유명한 사찰들이 관음성지에 들어가 있던데요. 이들 사찰은 무엇 때문에 관음성지라고 불리는 것인가요? 이렇게 문자 사연 보내주셨네요. 관음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로부터 기도의 그 명성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서 관음성지로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음성지 또는 뭐 지장성지 여러 가지 이제 성지들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관음성지 하면 먼저 관세음보살님을 좀 아셔야 되겠죠. 부처님의 특히 자비에 관한 부분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극대화시킨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셔요. 우리 중생의 고통을 살펴주시기 때문인데요. 흔히 우리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관제제보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관세음보살 신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전통적인 사찰 33곳이 순례 코스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33 관음성지, 33 관음성지일 것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찰이 어떤 곳이 성지인가요? 우리가 보통 사찰 순례를 가면 성지 순례 간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곳이 성지일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성지는 불보, 법보, 승보 이 삼보가 오롯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삼보 중에 불보와 법보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상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중에 승보는 스님들 또는 우리 제가 대중들 또 신자들 불자들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인데요. 이 승보는 시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그 모습이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간다고 했을 때 성지는 부처님 가르침은 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공부하는 대중들 수행하는 대중들이 항상 정진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찰순례, 성지순례 가실 때 공부하는 스님들과 공부하는 불자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을 택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지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성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310 불자님 시간 되시고 여건이 허력하시면 33 관음성지 한번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참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1821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낍니다. 저는 1년 6개월 전에 죽은 반려견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반려견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 49제를 하면서 반려견이 시키는 대로 사경을 하기 시작했고 밤새워 사경한 노트를 세 번에 걸쳐 태워주었습니다. 저를 부처님께로 인도한 저의 반려견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축생도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사연 보고 좀 궁금한 점이 생겼네요. 반려견 때문에 불교적 신앙,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셔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보내주신 사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천만 가구에 육박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뭐 국민 전체가 반려견과 반려묘 이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쯤 되면 심리학에서도 또 사회학에서도
이 반려동물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동물들의 수명은 우리보다 훨씬 짧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짧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면 보통은 반려동물들이 먼저 이생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도제 49제 말씀하셨는데요. 49제 천도제는 뭐죠? 우리가 망자나 혹은 돌아가신 영가님들에게 부처님 가르침 진리를 알려드리고 또 권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동물도 물론 예외일 수 없겠죠. 다음 생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라면 49제 천도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회 또 왕생 극락 이런 것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나 혹은 망자가 되서든지 불교는 불의생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반려동물이 내 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을 받아서 더 좋은 공부 또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느냐 갔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가족처럼 여겨주시고 그 생명의 존중함 또 귀함을 잘 가꾸어 주시고 이별 후에는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더욱더 내셔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1821 불자님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축생도 당연히 윤회 안에서는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몸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믿으시고 반려동물 또 함께 했던 그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의 또 반려동물들 보시면 역시 생명을 존중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34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점이나 사주를 보면 부모 복도 없고 친구 복도 없다고 해요. 인복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인연들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 우리가 불교 방송이고 또 제가 마음공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점 사주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정서적으로는 사주 뭐 궁금하면 볼 수 있죠. 또 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부모복, 친구복, 또 인복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혹시 사연 주시거나 질문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복이 뭐지요? 친구복은 또 뭡니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우리 불교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존중하고 부모님은 당연히 잘 모셔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게 부모복인가요?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부모를 만나는 것이 부모복인가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친구, 역시 좋은 친구의 기준이 뭘까요? 설마 부자 친구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친구 이런 것을 상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정말로 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만 있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인복,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인복인가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은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조건이나 환경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 싫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혹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복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인복인 줄 아는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은요,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 또 좋은 친구라고 하는 내 심리 상태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걸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죠. 자칫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일방적으로 푸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복이 있다, 인복이 없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싫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될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끔 할까는 이 노력과 정성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은 인복도 내가 하기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정말로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부모복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비록 친구는 적지만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귀한 친구 하나 둘만 있어도 정말 친구복은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 공부죠.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저 그냥 좋은 환경과 풍요로운 그런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자세를 조금 변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7034 불자님, 사주 보시고 점 보셨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마음 공부, 마음의 자세가 있으니까 불교 공부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또 그런 쪽으로 뭐 신앙도 좀 가꾸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확신이 없고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점을 보게 되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요행, 행운 이런 쪽으로 흐르게 돼서 참다운 종교생활, 참다운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7034 불자님, 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바른 신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격려 응원 문자도 여러 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두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6 불자님께서요, 남전스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불자님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고요. 되게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광경을 보거나 혹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누구 생각을 주로 하죠?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좋다고 느껴지시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 귀하고 좋은 말씀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156 불자님 감사합니다. 8163 불자님께서는요, 마음 수행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의 번뇌가 들어찰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죠. 쉬운 걸 택하는 게 좋겠어요? 어려운 걸 택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쉬운 걸 택하셔야죠. 어떤 게 쉬운 거죠?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어떤 버릇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8163 불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쉬운 마음수행 공부 방법을 택하셔서 다 같이 정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교 교리 또 신행 상담,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죠. 또 궁금증 같은 것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거나 혹은 스님을 통해서 해답을 좀 얻고 싶으시면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소개된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곧 겨울도 오는데요. 가을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정열차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을 한번 돌이키면 지옥도 되고 극락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음 돌이키는 일이 쉽지 않죠. 다른 사람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내 삶을 가꾸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수행 하나만 잘 하셔도 매일매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